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음식에 관하여. 사실 음식에 관하여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동안 잡수시면서 다 본 그대로입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좋은 재료를 특별한 유별난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평범한 여러 가지들을 고루고루 섞어서 반찬을 만들면 그 속에 모든 영양소들이 고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고루고루 적당히 이라는 것이 가장 건강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식 그러면 자꾸 음식을 무슨 치료제 약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식이요법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음식이 아니죠. 약이 아니죠. 뭐가 병을 고쳐요? 그렇죠. 생명이 병을 고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으면 금방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병을 고쳐요? 네. 이제, 그게 탁, 이제 여기에 자리를 딱 잡아야 됩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유전자를 고친다는 것이고, 유전자를 고치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음식은 그저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 위주, 이제 그 동물들은 뉴스타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동물적인 차원에서 뉴스타를 하면 자꾸 음식이 약처럼 느껴져. 그리고 운동하면 운동이 치료제인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생명이 여러분들의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세포 속에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 여건으로서만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운동이나 현미밥이나 채식이나 맑은 공기가 내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식이라고 할 때 하나의 기본 여건으로서 건강식을 생각해야지. 건강식 그러면 어떤 음식은 어떤 병을 낫게 하고 어떤 음식은 어떤 병을 낫게 하고 라는 그런, 결국 음식 그 자체를 생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결국 그 음식이 생명 대신에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음식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우상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면 우상들이 많이 생겨요. 아, 이거 먹으면 낫는구나. 이것이 이런 병에는 좋다더라. 그래서 다들 그런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우상숭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우상숭배의 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조장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돈벌입니다. 상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술일 뿐, 아무런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에 생명을 받아서 치유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진짜로 도움을 준다면, 저도 여기 저 강강저 탁구대에 있는데
저기 탁구대 쳐버리고 가게를 하나 만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팔면 한 우리 직원 한 세 사람의 월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 강단에서 아무리 생명이라고 떠들어대봐야 여러분은 저 가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서 집에 가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그래서 돈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면 저 자신이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 악령의 지배하로 들어가. 그래서 싫어요. 자, 그래서 그 가게만 없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음식이 어떻게 해서 기본 여건으로서 생명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그 생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활성산소, 유해란 말은 해롭다는 말입니다. 산소가 해롭다고요? 예, 산소는 적당히 딱 있을 때만 이롭습니다. 예, 산소는 없어도 해롭고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도 뭐예요? 굉장히 해로워요. 자,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나머지는 질소, 탄산가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20%. 참 하나님께서 요 20%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신지 아십니까? 이 산소 우리 공기 속에 산소의 그 농도가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 산소의 농도, 이 공기 중에, 이 우리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을 어떻게 일정하게 20%로 계속 유지시킬까? 근데 이게 20% 이상이 되면 암 환자가 막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20%보다 낮으면 이것도 숨이 차서 안 돼. 근데 어떻게 여러분 20%가 유지될까요?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이 산소를 이 대기 중에 20%를 유지한다는 자체도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유전자를 조절해서 조절되는 것이 바로 이 대기 중 산소의 양이 20%로 조절. 그 무슨 말이고 유전자하고 산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대기 중의 산소 양은 무슨 숲 그렇죠? 산에서 많은 숲에서 식물들은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드리고 뭐예요? 그 산소로 내뿜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그 산소의 공장이라고 부르는 어디? 아마존 강. 그게 벌목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숲을 훼손하고, 브라질뿐만 아니죠. 모든 나라에서 숲을 훼손하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계속 20%를 유지돼요. 왜 그럴까? 20%를 넘어가지도 않고, 20%보다 낮아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알 리가 없죠. 그건 제가 아직도 강의를 안 해서 여러분 대답을 못할 질문을 제가 드린 것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양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양양. 양양에 가면 남대천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이제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강인데. 거기에 뭐가 올라와요? 아, 연어가 올라옵니다. 그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들은 다 어디서 태어난 연어들이에요?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 반드시 자기 태어난 강으로 올라가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연어들이 자기 태어난 강을 찾아서 갈까? 참. 근데, 연어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연어가 한 대여섯 종류가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연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곳이 알래스카, 그 다음에 캐나다, 그 강, 태평양 연안,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주, 오레곤주, 태평양 연안, 강이 있잖아. 그래서 태어나는. 이제 강에서 태어나서 이제 알을 까요. 이제 강에서 태어날 때 그 연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시 돌아 태평양으로 다시 돌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죽어버려. 알 놓고. 그리고 수컷은 그 아래에다가 수정하고 다 죽어요. 거기에 가보면 정말 엄숙합니다. 죽으라 하고 뭐예요? 네, 강을 거슬러서 올라오다가 곰에게 잡혀먹는 놈도 많고 그렇잖아요. 다 통과하고 결국은 자기의 후손을 뭐예요? 낳고 거기서 4년이라는 연어의 인생을 끝냅니다. 그래서 연어들은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4년 동안 바다에서 긴 여행을 해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후손을 번식시키고 자기는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어 새끼들이 강을, 부모들이 그슬로 올라온 강을 다시 뭐예요? 내려가서, 내려갈 때, 그 참 긴 여행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행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알지 못하는 곳에 여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이드가 필요하죠. 사람 가이드가 없으면 적어도 뭐라도 있어야 돼. 지도라도 있고 책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이 언어들은요, 4년 동안 여행하는데 가이드 있게 없게 없어. 가이드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들을 태어나기 위하여 4년 동안 여행한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연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다 추적해 봤어요. 부모들이 간, 4년 동안 간 그 코스를 그대로 돌다가 만 4살이 딱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요. 자기들이 만 4살 된 거 어떻게 할까? 도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까? 연어는 알 수가 뭐예요? 없어요. 뭐가 알게 하는 거예요? 다 생명신호, 하나님이 보내는 생명신호, 생명에너지.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그거를 생명파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코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알래스카, 캐나다, 여기가 이제 워싱턴. 보세요. 네, 여기 보면 빨간 사카이라는, 이 사카이들은 고기가 빨개요. 거, 요런 거, 치누크, 코호, 핑크, 여기는 지금 네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 종류마다 여행 코스가 출발점은 같고 출발 요까지는 다 같이 가다가, 아, 이 노란색 치누크는 3000포로 빠져버려요. 이제 다른 연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야, 글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일로 가고 싶지? 그게 새끼들이야, 새끼들. 새끼들이라서 자기가 무슨 종의 연어인 줄도 뭐예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분별. 너는 치누크니까 일로 빠져. 하면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의 선택권이 있어. 동물들은 선택권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쯤 가다가 핑크들은 도로씩 돌아가 버려. 또 코호들. 그리고 사카이들은 저 멀리 거의 일본 근해로 갔다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돕니다. 4년 동안. 돌다가 4살이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자기들의 코스를 알까 모를까? 모르죠. 부모들도 없고, 그래도 코스를 알아요. 자, 이거를 좀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맡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네. 자, 거북이들이, 엄마 거북이가, 여기는 어디냐 하면 괌입니다, 괌. 괌에 섬이,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조그만 무인도에, 50일 전에, 오키나와로부터 엄마 거북이가 이 해변으로 와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왜 엄마는 여기 왔을까? 그거는 대답하실 줄 알아야죠. 여기서 태어 났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30년 전에 여기 태어나가지고 요만할 때 뭐가 뭔 줄도 모를 때 바다로 간 엄마가 요만한 놈이 30년 전에 태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왜 오키나와로 갔을까? 엄마가 오키나와서 왔기 때문이요. 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 새끼가 오키나와 가봤어요? 오키나와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장난감 자동차처럼 뭐예요? 리모컨 가지고 오키나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밌겠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30년을 자란 그 엄마 거북이가 또 일로 온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다 태그를 붙여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 이런 거를 뭐롭다 그래? 신비롭다 그래. 신비. 이것은 신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 신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유전자가 조절되는 것도 여러분의 그 세포 속에서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이 떨어졌다, 부쉈다 하는 것도 우리의 실력과는,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비롭게 조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는 신비의 차원에서 낫게 되어 있지, 인간의 기술 차원에서 낫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와서 구덩이를 파고, 이 알을 낳고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 알 낳고? 오키나와로 돌아간 거지.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가는지 가요. 그러면 50일 후에 이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뭐가 이상하다고? 그렇지.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만 가. 요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이라면 어디로 가겠어? 중국은 안방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택의 선택권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선택대로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다 죽는구나. 그래서 죽음은 내가 죽어줄게.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여줬는데도 아니야 나는 죽을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다. 누가 버렸노? 예? 자, 그래서 아까 와 있었어요? 응, 그래서 와. 아, 뒤로 가셨네. 뒤로. 또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신비롭게 사라졌나. 자, 그래서 들어가. 얘들은 하나님이 뭐요? 너희는 바다로 가. 바다가 바다 가봤어, 얘들? 바다로 가야 된다는 사실도 몰라요. 모든 것은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적당히 고루고루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춰서 잡수셔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밥을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네. 와, 바나나 맛있네 하고, 한 너댓 개도라도 먹을 것 같아서 먹어보면, 한 개만 딱 먹으면 뭐예요? 와, 됐다. 와 됐어요? 하나님이 됐다, 카인이 되는 거지. 됐다, 이제 고만 먹어. 그 다 조절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절했는데도 내가 막 먹기 싫어서 고만 먹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를 뭐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바다로 가고, 그리고 바다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떤 특별한 상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 상어 본 일 있게 없게. 아무도 못 봤어. 근데 저기서 그 상어가 나타나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게? 손발, 모가지 다 탁 집어넣고, 통나무 쪼가리처럼 뭐요? 그냥 물에 동동 뜹니다. 상어가 속아서 안 먹어요. 통나무 쪼가리인 줄 알고.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새끼한테 한번 물어봤죠. 네, 그 상어가 네 잡아먹는 상어인지 아냐? 모른대. 그럼 왜 이랬노? 그러니까 거북이 말. 그냥 이러고 싶더라고, 갑자기. 네. 신비로운, 여러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로운 거야. 이 신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신비의 눈을 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병이 어떤 길을 통하여 낫는지를 뭐예요? 알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부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가냐 물어보면 알게 모르게 모르요. 모르는데 하여튼 오키나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배가 고파요. 예, 갑자기 배가 아유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그 바다에서 뭐를 먹어야 될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얘들이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뭔지도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뭐 거북이처럼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바다 속에 그 재빠른 고기 잡아 못 먹어요. 근데 자기들이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정해놨게 안 놨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해파리라. 그래서 이제 헤엄쳐서 가다가 물고기들이 눈앞에 슥슥 지나가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먹고 싶고. 근데 저 멀리 희끄무리한 것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수천 마리가 이러고 있는데 아침이 넘어가. 해파리를 보니까 땡겨. 왜 땡기게? 그 해파리를 보는 순간 땡겨요. 우리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면 땡깁니다. 자꾸 먹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처녀가 도마도가 질색이야. 도마도는 막 영 싫어. 그래서 뭐 1년에 도마도 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이제 총각을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도마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마도가 막 땡기는 거야. 왜? 자기는 도마도 싫어요. 왜 땡길까? 뱃속에 아기가 도마도 체질이요. 남편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내 뱃속에 아기가 남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마도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엄마도 누구를 그 도마도 체질 유전자를 받았는지 이 엄마가 알아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임신 중에 도마도를 얼마나 먹는지. 그러다가 아기가 딱 분만 되고 나니까 뭐예요? 싫어. 이런 얘기들이 참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공부를, 일부러 이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이런 거를 공부한 결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것을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과학적 믿음.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러한 관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합리적인 관점을 진리라고 그래요. 종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돈 내고 뭐 많이 빌면 또 하나님이 잘해 줄 거고 이런 아주 아주 음흉해. 그렇죠. 조건적 그런 관점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를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도 이 거북이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종착역에 가보면 거기가 뭐예요? 오키나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내 선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내가 해야지 하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의 오키나와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의 오키나와는 뭐예요? 일단은 치유지. 그리고 더 가면 어디로 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음식 얘기한다 켜놓고 무슨 오키나와 얘기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도 이렇게 되어 뭐예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박사님 뭘 먹으면 됩니까? 라고 묻지를 뭐예요? 그런 헛질문 허들 말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고 있는 이러한 채식의 몸주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일체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계란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먹도록 해요. 땡기게 한다고. 땡기도록. 근데 자꾸 일부러 땡기려고 그러진 마세요. 아시겠죠? 되게 좋아하네, 지금 보니까. 저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 좀 수상한 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이 땡기는 것도 성령이 땡기게 하는 게 있고, 또 뭐예요? 악령이 땡기게 하고.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술이 땡기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누가 땡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술은 악령이 땡기게 합니다. 마누라고 봐야지 그러면 화가 뭐예요? 머리끝까지 예! 나 오늘 밤 안 들어와! 그러고 나가서 뭐 먹어요? 술 먹어요. 에이, 술이나 한잔 하고. 그러니까 이 악령은 나를 죽이려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화내게 하고 유전자를 끄고 그 다음에 몸에 나쁜 거를 자꾸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입맛이 굉장히 매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옛날에는 칼칼하다 그랬는데 맵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그건 촌놈들이 쓰는 말이고 그다음에 칼칼하다로를 지나서 이제는 뭐라고? 얼큰이라고. 그 얼큰하다고 맵다는 말이 그게 같은 말이 아니었는데 그게 희한하게 얼큰하다가 굉장히 맵다라는 뜻이 돼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맵게 먹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령이 땡기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끝까지 뭐예요? 이게 막 화가 나 있고 막 속에서 이게 풀 데는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소주 한 잔 하고 막 그 매운 걸 먹고 예. 속에 뭐요? 불이 난다. 그런 막 매운 게 땡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도 뉴스타트에 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러면 매운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요 정도의 양념이 뭐예요? 아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맛, 어떤 음식이 땡기냐도 영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자, 제가 이제 활성산소, 유해산소. 그래서 이 산소도 20%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죠? 20%가 유지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숲은 인간이 자꾸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에서 산소를 생산해요. 산소 생산을 하는 게 뭐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산소를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 많으면 산소량이 뭐예요? 대기 중에 많아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실험실에서 쥐를, 산소를 30% 속에서 쥐를 키우면 20%에서 쥐를 키운 쥐보다 암 발생률이 뭐예요? 그 산소 많으면 안 돼요. 산소는 다 20%래. 그래서 하나님이 20%를 잘 유지, 그러니까 산소, 식물성 플랑크톤에 뭐를 조절해야 됩니까? 번식을 조절. 번식을 조정한다는 것은 유전자 조절. 그러한 신실하신,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좀 인사성, 형식성이 강해.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감사하다는 것은 참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러워. 그런 형식성보다. Thank you라는 말은 굉장히 뭐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고, 미국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뭐예요? Thank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Thanks a lot. Thanks.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감사, 땡큐라는 말을 막 쉴 새 없이 해. 하여튼 그게 기분 좋죠. 땡큐, 땡큐. 네,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가 노르웨이를 가봤어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북쪽 아니에요, 그렇죠? 북극에 가까워요. 그래서 밤이 길고 겨울에는, 그리고 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산골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막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 막 미개인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래가 막 덩치는 뭐요, 막 이렇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이킹이야. 이제 바이킹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유럽에 다 바이킹.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조용하고 참 잘하고, 예, 잘 웃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강의를 막 재밌게 하잖아요. 안 웃어, 이 사람들이.
수도 안 쳐.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니네들 재미없어? 어? 니네들은 박수도 못 칠 줄 몰라? 막, 그러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좀 물어봤어. 그래도 뭐, 반응이 없어. 근데 강의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자기가 의사라는 면서, 이게 우리 노르웨이에요. 국민성이래. 예. 네. 그래서 국민성이라서 그런 거지. 네 강의가 재미없는 거 아니라. 아주 재밌으니까 신나게 하래. 예. 근데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 노르웨이 말로 땡큐라는 말이 아주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뭐 미국 말로 하면 Thank you so much. 먼저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기분 좋게 하는데 사람들은 무뚝뚝하게 하죠. 탁. 끝나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노르웨이 비행기를 탔거든. 그래서 이제 오슬로 공항에 턱 이제서 내리는데. 그, 이제, 기장하고, 이제, 그, 승무원들이 쫙 서서, 이제, 작별 인사 하잖아요. 어. 그, 뭐, 대한항공이라, 안녕히 가세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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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노르웨이 승무원들 기장도 탁, 탁. 탁. 아니, 탁이 뭔가? 그래서 그게 땡큐야.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투준 탁, 그런데요. 투준. 응. 투준 탁. 그럼 그 투준이 뭐냐. 그게 thousand. 그러니까, 1000번의 감사라는 얘기야.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100만의 감사, thanks a million,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천밖에 안 돼. 참 인상적인 나라야. 아시겠죠? 사람들은 착하기로 말할 수 없어요. 참, 친절하고, 그런데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르웨이 여자들은 화장을 잘하고, 큰 발에 파란색 눈에 막 거울 같이. 자, 자, 또 활성산소 얘기한다 그래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 공기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그냥 숨쉬기는 너무 뭐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숨쉴 때마다 뭐예요? 감사하다는 것을 적어도 느끼면서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떨라는 말이 아니라 알랑방구 떨라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진리에서는 그런 알랑방구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될 판에 우리가 왜 알랑방구를 떨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뭐냐면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것들, 땅콩 같이 생긴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저건 뭐 하는 데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산소를 흡입하잖아요, 그렇죠? 참, 여러분 요새 칙칙폭폭 하세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계속 뭐 쫑알쫑알 하느라고 칙칙폭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심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혼자서 운전할 때, 이렇게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내 피 속에 있는 나쁜 탄산가스를 충분히 배출하며, 우리 세포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참 행복해집니다. 생명을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의 뇌파까지도 알파파로 싹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진리에 집중할 때도 알파파로 변하고, 감사하다. 정말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에 집중할 때도 알파파로 변하고,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에 집중할 때도 알파파로 변하고, 우리가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 생명에 뭐예요?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무 다른 복잡한 잡념들을 떨어버리고, 그냥 호흡에만 그냥 알파파가 돼. 그래서 여러분 호흡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이 산책할 때 다 저 먼 아름다운 숲을 보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날씨 좋다. 그러면서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알파파가 쫙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는 데냐 하면, 여기에 당이 들어옵니다. 당. 피 속에 있는 당이 들어와요. 혈당이라고 그러죠. 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있고, 이렇게 세포가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그럼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당이 들어갑니다. 당. 혈당. 그 다음에 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생명의 스파크, 생명 에너지가 치치칙 하고 오면은 이 당이 연소가 돼서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이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는 것이 뭐냐면,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발생기산소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산소들의 성질이 뭐냐면은, 하여튼 옆에 있는 누구든지 그냥 붙잡아요. 여러분, 여자들도 그런 여자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자들은 자꾸 이게 외로움은 여자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해서라도 자꾸 대화를 해야 남자들은 외로워도 좀 뭐 외로운지도 모르고 견디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막 외롭다면 이거는 뭐 못 사니까 막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산소의 성질이 여자의 성질 같아. 하여튼 막 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뭐요? 가서 붙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게 여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있냐면은 맨날 술 먹고 와서 두드려 패도 어떡해? 좋대! 붙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헤어지라 그러면 또 못 헤어져요. 헤어지면 혼자 되잖아요. 이래 이런다고. 그건 좀 뭐예요? 병적이야. 아시겠죠? 독립심이 하나도 없나.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다가 붙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있는 남자한테도 그냥 붙어가지고, 가정을 깨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성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 성질을 가진 게 활성산소다, 이 말입니다. 이 산소 자체가 본래부터 뭐예요? 뭐 주위에 있는 거한테 막 붙는 게. 붙으면 어떻게 해요? 산소가 붙으면, 그 붙은 산소가 와서 붙은 물질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요. 그 변질을 뭐라 그래요? 산화라 그럽니다. 산소가 와서 변화시켰다고 그래서 산화. 그래서 그걸 산화작용.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아주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어가지고 그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에 와서도 갖다 붙어요. 응. 그 유전자 변질되고. 그리고 세포막도 변질되고. 심지어는 미토콘드리아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보면,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연소가 돼서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되는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도 산화시키고 세포막도 산화. 세포막을 산화시키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노화 현상. 그래서 사람들의 그리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질병이 되는 거고 또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팍 감소를 해요. 그러면 무슨 증세가 나타날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자, 그래서 활성산소는 모든 사람의 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우리의 간세포 안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는 놀라운 물질, 산화방지물질, 이 나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 SOD라는 물질입니다. SOD, 노란색 물질.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되어버리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활성산소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화가, 예? 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나쁜 활성산소가, 저 SOD만 생산이 되면,
화가 복이 된 건 뭐라 그래요? 네? 네? 전화위복.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안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SOD가 생산이 안 돼. 안 되면, 이 활성산소는 이렇게 다 산화시켜.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늙어갈수록 병 걸리고 노화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요? 성경책이야.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늙으면서 병 걸리고 죽고 하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고방식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 비정상이야.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완전히 비정상이야. 자, 그래서 뭐만 계속 생산이 된다면, SOD만 계속 생산이 된다면 이런 노화 현상도 없어질 수 있고 질병 발생도 뭐예요? 없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예. 네. 이거를 자꾸 종교적인 무슨 이상한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SOD가 생산이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 SOD만 계속 왕성하게 생산이 된다면 우리는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안 늙고 살 수 있게 돼 있어. 자, 그러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늙을 수밖에 뭐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항노화 뭐 주사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예, 네, 그거는 주로 이렇게 보면 항산화제 SOD를 대신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늙고 병 잘 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SOD가 생산이 안 될까? 네? 아,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이야. 안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긍정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만 선택하고. 네. 막 웃어서 지나가면 될 거를 또 뭐예요? 화를 내야 되고 따져야 되고. 네. 네. 그런 사람이 SOD가.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람은 뭐예요?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더 빨리 노화되고 더 빨리 질병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면 SOD 유전자가 왕성하게 뭐예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OD가 왕성하게 생산이 돼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요? 일로 끌고 가버려야 생명이 와서 여기 유전자를 어떻게 잘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화를 낸다든가 걱정을 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래서 이 SOD 유전자를 자꾸 끄고 있으면 이 활성산소는 일로 갈 수가 없어서 자꾸 뭐요? 일로 와서 이 유전자를 자꾸 때려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이 그걸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는 뭐요?
어렵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선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 이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이 넘치게 100%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쉽지 않아. 이상구 박사도 쉽지 않아. 자, 그러면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주 SOD 유전자가 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SOD 생산하도록 유전자 만들어내도 이것들이 또 뭐예요? 또 사용하지 않고 또 사단이 악령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악령은 SOD 유전자 끌라고 맨날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타트에서 강의 잘 듣고 있는데 꼭 전화벨이 울려. 그래서 전화 딱 받으면 뭐예요? 뭐 어째? 이렇게 된다고. 유전자 팍 꺼버린다고. 그래서 제일 잘 낳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지금부터 전화 안 받아. 문자만 보내, 문자만. 그래서 내가 편한 시간에 뭐예요? 나는 뉴스타트에 총집중할 거야. 이런 사람. 예. 네. 회복이 잘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할 거라는 것을 아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그렇게 착실하게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겠어요? 어떻게 해놨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놨을까? 이 SOD와 닮은 물질, 이 SOD를 무슨 물질이라고요? 네?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산화방지. 그래서 이런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항산화 물질. 자, 하나님이 우리 간에서 항산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딱 입력해 놨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꺼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그렇지, 먹는데 음식 속에 항산화 물질을 뭐예요? 넣어두시겠죠. 많이 넣어두실까요? 조금 넣어두실까요? 많으면 얼마나 많이? 예? 아주 많이, 예, 아주 많이. 아주 많이를 더 세게 하면 얼마나, 어떻게 많이? 그런 거를 천지 빼깔이라고. 뭐, 그게 따라갈 말은 없어. 천지 빼깔이라.
천지 빽가리가 싫었으면 쇠 빌렸다고. 쇠 빌. 전라도 사람들은 허벌나다.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야. 다! 다? 예?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비싼 것만 찾아댕긴다고. 그래서 백년근 산삼 뭐 한 뿌리에 뭐 1억 원이다. 그래 사는 것도요. 그 산삼 안에 뭐 있게? 항산화 물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도마도도 있고, 우리 먹는데 식물성 음식이라면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게, 산삼은 맛이 써요, 안 써요? 그 쓴 이유는 뭘까? 많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쓰게 해놔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싸면 좋은 거야. 이 우둔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못 먹도록 해놓은 거. 그 산삼을 너무 많이 캐싸면 그 환경에 나쁜데, 요즘 나물 캐지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산에 가서 디립다 캐가지고, 그게 다 그 토질과 그 환경의 그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거를 막 자꾸, 그거 안 캐싸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설악산을 쳐다보면 이 설악산이 전부 다 뭐 덩어리에? 항산화제 덩어리. 나무 껍질, 나무 뿌리, 꽃잎, 솔잎, 나뭇잎 사귀, 식물에 붙어있던 일부분이면 그게 다 항산화제. 그러니까 다람쥐도 염소도 꼭 무슨 항산화제 중에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가 뭐게? 항산화제가 여러분 수백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도 뭐요? 없어.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계신 한 항산화제는 세벨리타카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건강식품점에 가면 항산화제를 다 알약으로 캡슐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거 사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 필요 없으면 제 가게 만들어서 팔죠. 그 항산화제 캡슐 만들어서 뭐라고 그러면서 팝니까? 노화방지제. 노화방지제라고 그래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뭘 돼요? 그럼 사람들 홀딱 쏘가. 이제 항산화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항산화제가 비타민C요. 비타민C.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걸수록 흔하게 해놨을까요? 좋은 걸수록 구하기 힘들게 해놨을까요? 그렇죠. 흔해 빠지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싸구려 하는. 왜요? 그렇게 흔하게 해놨고 비싼 게 없어. 산삼 같은 거는 괜히 너희들 산에 가가지고 힘들게 그거 캐가지고 먹지 말라고 쓰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또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 참 그런 거 믿어. 하나님은 항산화제 중에 최고의 항산화제인 비타민 C
이건 막 진짜 세빌리죠. 천지 백가리를 하나. 그렇게 이제 우리는 비타민 C가 많은 게 뭐죠? 물으면 귤 뭐 이래서 한다. 그럼 뭐 설악산 다람쥐 다 죽어버리게 귤을 못 먹어서 비타민 C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귤 구경도 못해도 비타민 C가 세빌리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뭐 귀한 거 좋은 거 먹고 병 낫는다.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좀 그런 거 어떤 때는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장사가 좀 되게. 아시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안 주네. 뭐 이래서 한다고. 여기처럼 특별한 거 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 생명이지. 다른 데 가면 생명 안 줘. 안 주고 맨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즙자 먹고 뭐 이런 거 뭐 하지. 그렇죠? 그게 다 우상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타민 E입니다. E. 비타민 E는 어디 맞나요? C눈, 쌀C눈, 보리C눈, 밀C눈, 뭐 세빌리지 그야말로. 그럼 비타민 C보다는 덜 세빌리지. 그래서 덜 중요할수록 점점 뭐요? 귀해집니다. 아시겠죠? 중요할수록 흔하고 싸고. 아시겠죠? 그럼 옥수수 C눈 뭐. 걱정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카로테인. 테인은 주황색 색깔, 색소입니다. 색소예요. 고구마 색깔, 호박 색깔, 당근 색깔, 네. 세빌리죠. 그 다음에 푸른색, 뭐 온갖 색깔, 색소, 식물성 색소가 다 항산화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색깔을 넣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도 해주시면서 유전자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색소로 하여금 뭐예요? 항산화 작용을 하게 해서도 유전자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식물에 모든 색깔을 내는 모든 색소가 다 항산화 물질이.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신경 끄세요. 뭐 뭘 먹으면 더 좋냐 이런 거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먹는다고 뭐 또 누구한테 또 뉴스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누가 와서 이래가지고 이제 비싼 돈 주고 사면 그럴 때는 여러분은 생명의 등을 돌린 사람인 줄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누가 어느 친구가 그런 거 팔라고 그러거든. 예. 나는 생명 먹어. 생명보다 좋은 건 없어. 그러고 끊어요. 뭐, 그렇다.
진짜? 이제 사치 말고. 그래서 보세요. 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빨간색은 라이코핀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초록색은 루테인이고, 예, 카로테인이고, 여기 보시면, 예, 지아산틴이고, 다 여기 보시면 안토사이안이니, 이런 물질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 뭐 알라 그러지도 말고 쓰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 건강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활성산소의 손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이런 항산화 물질이 존재해야만 그때 생명이 뭐예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할 것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아시겠죠? 식물성 음식에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식은 일단은 뭐예요? 채식을 위주로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고기가 땡길 때도 뭐예요? 필요할 때. 그래서 그게 성령이 땡기게 할지 안 할지는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상식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오후 강의 시간에 제 2탄을 하겠습니다. 네.